예. 그래서 참 잘했어요. 오늘 잘했던 일을, 네네네. 올 한 해 잘했던 일들을 이렇게 저희가 통에 담아서 네. 주제어로 모아봤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요 중에 뽑아서 어떤 잘한 일이 있는지 한번 칭찬을 해드려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야. 자, 긴장되시죠? 스스로에게 칭찬할 일들이 이렇게 네. 많으셨군요. 이거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이에요. 네. 제가 네.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결혼! 아, 이거 어느 분 얘기입니까? 이거! 어머. 아, 저한테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40을 훌쩍 넘기도록 결혼할 생각을 둘 다 절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우리 큰아들이 그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네.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드디어 결혼! 예! 제가 좀 나란 뜻이 기뻤죠. 우리 아들이 원치 않아도 이 축가는 제 담당이니까 당연히 제가 축가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는데 네.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죠.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 지난 3월 달에 제가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네. 퇴원을 하고 나서도 그 재활치료를 했어요. 왜냐하면 걸음을 잘 못 걷고 이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 자기 결혼을 좀 미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나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는 없다. 그럼요. 드디어 결혼인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예. 이 재활치료를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 또 축가까지 부르게 됐죠. 예. 예. 김태진 선생님이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그 결혼식. 예, 예, 예. 그 장면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와. 영상 한번 볼까요? 어머, 이렇게 좋게 한복을 입고. 아이고. 아, 축가. 우리 선생님 또 민요를 잘하시니까. 근데 마비중세가 있었는데 대화를 하셔서 이렇게 축가를 부르실 정도로. 네, 뭐 전혀 티는 안 나네요. 그러니까. 예. 오.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상현 씨? 그 어느 때보다도 막 달덩이같이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짱짱하시고 아, 진짜로. 몸이 불편하셨던 네. 분이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고 아마도 이 축가는 꼭 내가 하고야 말 거야. 나는 그 의지가 아유, 우리 선생님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축가가 끝나니까 네. 사돈분이 오셔가지고 아,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냐. 네. 너무 멋지시다 이러시면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아무튼 그 이달이든 우리 큰아들의 결혼을 하게 된 게 네. 제가 아주 최대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아~ 예.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보내주시고요. 네. 예. 2023년 참 잘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이걸로 해볼까요? 짜잔! 이번에 주제어는 불이요, 불! 오. 이건 칭찬할 일이 맞나요? 좀 이게 어떤 긴박해 분? 보이는데, 어느 분? 예, 올해 1월달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에 사패산 터널을 진입하는데, 네. 4차로에 이제 차단 표시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또 연기도 자욱하게 나고, 예. 트럭이 정차돼 있는데, 네. 보조석에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위급한 상황인데 특히 터널 안에서 화재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아찔했던 현장의 네네. 영상을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죠. 예. 자, 지금 연기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 지금. 예. 아, 이거 진짜 진입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차량이 완전 상태네요. 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진짜. 오, 이렇게. 이게 유독가스도 많이 나올 텐데. 이야, 이게 지금 뛰어 올라가서.
아니 정말 주저함 없이 바로 호수로. 이야. 어머. 다른 분 또 한 분이 또 도와주셨고. 어.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화재 진압을. 야, 근데 가까이서 저렇게 춥지가 않아. 아, 소방차가 왔네요. 달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는 시간까지 그렇죠. 초기 진압을 해주신 거잖아요. 와우! 박수, 박수! 이야! 오, 김광현 씨! 네. 오, 멋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무엇보다 마지막에 보셨죠? 이게 무슨 큰일이냐는 듯이 그냥 차로 가시잖아요. 유효하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몸 체력도 좋으시고. 보면 뭔가 믿음직하고 근육도 저랑 비슷하고 그런 것이 아마 그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아니신가 하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일반 회사원인데 네? 제가 2018년도부터 은평 소방서에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병대에서 이제 소방반으로 활동하면서 화재 현장 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몸이 배가지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이게 불을 끄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터널 안에 소화전 이렇게 써 있는 그곳을 바로 찾아가시던데 원래 그 위치를 알고 계셨어요? 의용 소방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소화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눈에 익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여겨보셨던 거. 예, 맞습니다.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 가족이 하는 건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 그렇죠. 아내분께서는 좀 걱정하시지 않았을까. 나중에 뉴스 보고서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집사람도 잘했다 이렇게 말해줬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들이 소방차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들이?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차에 갖고 다니라고. 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건 아니죠, 이런 건데. 예, 이거 만들어주면서 차에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소중히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예. 오늘도 아빠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내가 응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해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우리 정우군. 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생각하면 한번 동그라미.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렇구나. 이야. 아빠랑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예. 아니 아들이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아버님이 힘이 부근부근 솟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아드님께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너도 나중에 멋진 아빠 같은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예. 정훈아, 아버지가 아들 항상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항상 재밌고 신나게 지내자. 화이팅! 자, 시민여러분 김광현 씨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영웅이 우리 곁에 있네요. 멋집니다. 2023 참 잘했어요. 그럼 또 다음 주제 뽑아볼까요? 네네. 또 뭐가 나올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번 주제어는 짜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그네. 네, 하숙생. 자, 예, 하숙생. 예. 어느 분 얘기입니까? 최필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저희 프로그램 자주 봐주시나요? 예. 토요일 날 8시 정도는 제가 좀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 보고 제가 또 가게 나오고. 아, 그래요? 또 학생들 밥도 그때 주고 하니까.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0살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70이 됐으니까. 예. 그건 38년. 38년 동안? 예, 40년. 그럼 그동안에 거쳐간 학생들 한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 3,000명. 3,000명은 네. 되는 것 같다? 3,000명이 가능한 숫자예요? 3천. 우리 제작진이 그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서울 성북구에 우리 최필금 선생님 하숙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인데요? 진짜 식당인데요? 열심히 지금 반찬 준비를 하시는데 야 이거는 불고기 제육볶음 와 반찬 가짓수가 와 야 여기는 뷔페식 백반집인가요? 한식 뷔페인가? 그러니까요. 아 맛있겠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숙집의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 놀랍습니다. 예. 아 여기가 하숙집인 거예요? 설마. 와. 참 잘 샀어. 한 개 찾긴 했는데 그건 잘 본 것 같아. 그래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챙기고. 야 이게
엄마가 해주실 수 있는 매번 바쁘다 보니까 사실 네. 밥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밥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고 또 밥도 맛있어가지고 밥이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남자고 그 맛이 나지 않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네. 지금 밥도 잘 안 먹으러 왔어. 지금 밥 먹으라고 방에 찾아. 야. 엄마가 저기 아들 저기 빨리 와서 밥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와서 하숙집 방에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네, 공부하느라. 오늘 시험 잘 봤어? 네,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래도 밥 먹고 해야지. 그렇다. 내가 누구야? 거의 엄마예요. 밥 먹을지 계속 물어보고 식당 가면은 더 먹어 하면서. 자, 나 밥 먹으러 가자. 네. 엄마가 맛있는 거 진짜 엄마시네요. 되게 엄마서 밥 먹이시고. 아이고. 40년 동안 하면서 항상 밥을 먹고 가는가, 그냥 안 먹었는가, 방에 불이 켜지가 있나 없나. 11시까지 잠을 못 자. 엄마만 안 갔지. 아이고. 자기 이제 부모들이 챙기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게 항상 몸에 배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숙생들이 와서 먹는 식당이군요. 이렇게 아예 딱 차려져 있어요. 네,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아, 왜요? 반갑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유. 네.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맨 먼저 하숙할 때 네. 그때 맨 먼저 하숙생이에요. 일기 하숙생? 처음 시작할 때 10명 하숙했거든요. 세상에. 한 집에서 이렇게 화장실 하나가 생겼어.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행복했다고. 이야, 대단하네요. 삼촌 졸업날. 38년 전에 비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오다 비 오다 그게 기억나요. 진짜 졸업식 날 이렇게 얼마나 직접 춥던지 와서 사진도 찍고 싶고 달달 떨었는데 그때 막 비가 눈이 내렸어. 38년 전에 아침 반찬도 그냥 15가지 이상 올라오고 네? 생일 되면 항상 또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심기한 되면 삼계탕 집도 끓여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학생들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했던 하숙집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학생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또 잊지 않고 이렇게 늘 찾아주시네요. 제가 건강하는 날까지 하숙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언제까지든 기약 없이 뛰고 뛸 거예요. 내 건강이 허락할 날까지 80, 90까지? 아유 그래요? 최필공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